안녕하세요. 보드코리아 라이더 이병윤입니다. 오늘은 내년에 나올 2425 시즌 쇼나이트 프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보드 스타일이 빠른 카빙이라든가 활주력 있는 이런 라이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그러면서 이제 파크에서 점프나 뭐 지빙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캠버는 커스텀 캠버고요. 커스텀 캠버의 경우는 빠른 반응 속도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합니다. 예, 캠버의 모양은 일반 정캠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어는 퍼플러나무랑 오동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퍼플러나무와 오동나무의 특징은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. 탑시트는 3축 파이버글래스와 C4X 파이버글래스로 탑시트를 만들었습니다. 쇼나이트가 과거부터 이제 타오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베이스는 신터드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요. 베이스의 장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강한 베이스입니다. 그 테스트 해본 결과 플렉스가 강해요. 강한데 7이라는 플렉스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각보다 라이딩 할 때는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플렉스가 강하지만 생각보다 다루기가 좀 편하고, 라이딩 할 때 우리가 그라운드 트릭이라든가 그 설면에 아이스를 지나갈 때 생각보다 잘 받아주면서, 묵직해서 잘 받아주지만 그거 대비 무거워서 안 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. 안정감이 좋죠. 라이딩 할 때 안정감이 좋고 직진성이 좋다 보니까 점프 팝을 강하게 누를 때 굉장히 저한테 잘 받아줬어요. 그래서 원래는 약간 후경이 나거나 할 수 있었는데, 약간 플렉스랑 전체가 같이 반응하다 보니까 잘 받아줍니다. 엣지감 같은 경우는 그 엣지를 누를 때 우선 반응이 생각보다 빨라요.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엣지를 늦게 바꾸거나 했을 때도 바로바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엣지를 템포가 늦어질 걱정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데크로 여러 가지를 탔을 때 다 괜찮기 때문에 올라운드적인 그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까지 내년에 나올 2425 시즌 쇼나이트 프로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 드렸습니다. 저는 보드코리아 라이더 이병윤입니다.